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소개합시다. 네. 반도체 데이, 반도체 위크니까. 네. 하이라이트. 김선우 저 파트장님, 네. 메르시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도체. 네. 사실 이제 어제랑 그제 어느 정도 또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지금 저 김용우 이사 나오셨고, 김용우 네. 센터장이죠 이제. 그리고 노근창 센터장 나오셨고, 네. 누구 나오셨죠? 송명섭. 네. 송명섭. 네, 센터장님. 네, 센터장. 하이닉스 출신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츠증권의 김선우. 혹시 박자. 방금 보셨습니까? 아, 시간이 요새 없었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를 내고 바쁘시죠? 기관 투자가들을 많이 만나느라고 네. 많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온다는 거는 알고 네네. 꼭지들은 예 봤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러면 쫙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다른 분들 나오신 것들 이제 저도 초기를 조금 봤는데 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안 좋은 거죠? 예, 반도체 이제 뭐 안 좋은 거죠? 힘든 거죠? 이런 비관적인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시각이 변했을까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예, 저희의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에도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데 2분기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제 세트 이제 기초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이런 그 IT 산업은 세트로 대변되는 완제품과 여기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소재 장비로 이렇게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앞단에 있는 전방 산업이라 불리는 이런 세트의 판매량이 2분기에 워낙에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가들이 뭐 저도 이제 뭐 늘 애널리스트로서 고민은 합니다만 현상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전망이 아닌 네. 지금 부진한 수요 데이터가 나오면 이 부진한 데이터는 영원할 것 같고 좋으면 좋은 게 좋으면 영원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팔지 못하는 이유는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네. 반대로 이런 약간은 신중한 시각 저는 비관론보다는 신중론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뭐 2018년도에 이제 반도체를 약간은 예, 신중하게 봤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고 그랬었는데 이런 신중론에 대해서 뭐 이런 신중론이 만약에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네. 다들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신중론이 나오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인 2분기의 수요 둔화를 우린 벌써 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라는 제품과 다르게 상품의 특징을 되게 많이 띄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거죠. 암만 수요가 나빠도 오펙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원유가는 유가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예. 혹은 공급 부족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반도체 그 사이클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수요보다는 어느 정도 공급이 향후에 예측 가시성 또 설명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공급의 특징은 공급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뒤쯤에나 공급이 그때 확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단 시장 조사만 잘 돼 있다면 이런 공급은 이제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다른 이슈라면 전장 반도체 이슈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연초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연말 연초부터 이제 수많은 이런 비메모리 그 중에서도 전장 반도체 업체들은 다들 증산을 준비했을 거고 이제 만약에 페이지를 보실 수 있다면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의 2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언제나 수요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데 공급은 지금 결심하면 암만 빨라봤자 6개월에서 9개월 뒤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연초부터 그런 공급 준비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뷰는 올해 3분기에는 이런 전장 반도체 이슈는 완화돼 가고 4분기부터는 해결, 어쩌면 해결을 넘어설 수도 있다. 언제나 반도체의 고유의 속성은 공급이 그 미래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공급을 바라보면 마치 4분기쯤에는 공급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들 예,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이제 비메모리에 관해서 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메모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2분기에 스마트폰 판매 같은 게 되게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에 너무들 이제 집중을 하셔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급에서 변화가 도출될 거다라는 오늘 결론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 공급이 핵심입니까? 예, 공급이 핵심입니다. 즉 수요가 제가 예전에 나와서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수요가 좋으면 사이클이 좋을까?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우리가 장사를 하러 나간다면 네?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확신을 가져버리면 수많은 장사꾼들이 더 모여버려서 장사는 안 됩니다. 뭐 졸업식에 꽃집 같은 걸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꽃파러 오면 잘 팔릴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오니까 잘 안 팔리죠. 햄빵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따라서 늘어버리는 게 이 생리라서 우리가 과거 2017년, 18년에 정말 좋은 사이클을 볼 때에도 당시에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제는 게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로 접속해서 합니다. 서버 수요는 영원합니다라는 수요에 도취돼서 그때 우리만 도취된 게 아니고 공급사들도 도취됐었습니다. 여기선 영원히 투자를 늘려도 이걸 사갈 손님들은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도취. 하지만 그 결론으로서 2018년에서 19년 가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무려 9분의 1 토막이 났었죠. 9분의 1 토막이요? 그랬죠. 네.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들 들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결과물은 그게 다 공급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수요가 영원히 받아줄 것 같으니까 공급을 와장창 늘렸고 이러한 영원히 증가할 것 같던 수요는 어느 순간 변환기가 오죠. 이거 이제 보니까 점점 공급은 늘어나고 그 여러 지표들 중에 공급사의 재고가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구매를 지연시키고 이러한 구매 지연이 즉 오늘보다는 내일의 생산량이 많고 내일보다는 다음 주에 생산량이 많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구매를 늦추자 라는 것들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이제 여러 이슈들 중에 공급에서 삐그덕했던 사건이 그때도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지 40쪽을 한번 봐주시면 수요에 대한 도취가 우리나라의 이제 두 번째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에서 좀 도출이 됐었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씨를 던져서 물고기가 그 미끼랑 그 안에 있는 고리를 완전히 삼키기 전에 함부로 챔질을 하면 물고기는 도망갑니다. 왜? 그렇죠. 안 걸렸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가 확실히 들어오는 거를 보고 이제부터 구조적인 수요 상승이 예측될 때 그때 이제 공급이라는 변화를 가해야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우리 SK하이닉스는 다소 공세적인 뭐 이유들은 있었습니다. 장비의 리드타임 즉 주문했을 때 장비가 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문을 땡겨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었고 내년에 투자를 올해로 조기 집행한다라는 왜 수요가 좋으니까 이런 논리들은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제 가격을 올려가면서 메모리를 사가려고 하는 찰나에 2등 업체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선언을 하면 이거 많이 보던 사이클인데 저도 2007년부터 이 메모리 사이클을 봐왔습니다만 2등 업체의 이런 약간은 도발적인 혹은 선제적인 투자는 두 가지의 악영향을 많이 놨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다른 공급사 즉 삼성전자 같은 입장에서는 나의 경쟁사가 물량을 늘리면 내가 가만히 있어줘야 업황은 좋겠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마켓쉐어를 잃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응적 차원에서 혹은 조금 더 나가면 보복적 차원에서 나의 공급도 같은 페이스로 늘려버립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수요자는 아, 저 친구들 또 이렇게 싸우는구나. 네네. 나는 구매를 늦춰야지 라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정적인 해석은 선두업체가 공급을 따라서 늘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구매를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번 1분기에 SK하이닉스는 작년도에 9.9조 원에 이제 10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는데 올해에는 최소 14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음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SK가요? SK하이닉스가. 그게 사실상 그 지난 1분기 실적 설명회 때 우리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이슈거리였어요. 수요가 좋아서 투자를 늘린다라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이런 결정이 10조 예상이 14조가 됐네. 40% 증액이잖아요. 작년에 10조, 올해 14조. 그러니까. 막연하게 올해 한 뭐 비슷하거나 한 12조 정도나 늘겠지라고들 봤는데 너무 늘어버린 거죠. 이거를 조마조마하게 우리는 바라봤고요. 이 와중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요 쪽에서
약간은 파열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TSMC 폭락하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때 뭐 나스닥도 폭락하고 오더컷 나오고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오더컷이란 거는 이런 거죠. 저희 셋이 아까 말씀하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네. 6인분 시켰다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2인분 빼주세요. 오, 기분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나쁘죠. 기분. 오늘 매출 매상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기분 나쁘다니 그거.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고객이 네. 어제 와서는 4인분 먹었고 오늘 와서는 5인분 먹었고 또 오늘은 이제 내일 와서는 6인분 먹을 거라고 예상되던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감소세로 변하면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더컷이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예, 임팩트가 있는 부정적 네. 단어인데요. 네. 페이지 10쪽을 봐주시게 되면요.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수요를 예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수요는 여러 변수의 총집합체고 또 매크로랑 연동돼 가기 때문에 네. 수요는 사실상 예측이 되게 어렵고 네. 10쪽의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저희가 지난해 말에 예상을 하던 1분기 숫자를 한번 볼까요? 저희의 추정치는 3억 400만 대였는데 이를 엄청나게 능가해서 3억 4,500만 대 무려 한 14% 정도가 더 팔려버렸습니다. 네. 이러고 나니까 2분기에는 지금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줄어요. 허회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가 이럴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지난 5월 달에 이런 수요의 둔화가 보이면서 오더컷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 다들 공포에 빠진 거죠. 어허.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는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네. 우리는 중개자가 아니고 전망자 예측자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만약에 28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제 모바일이 부진할 거라는 예상은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고요. 굳이 바꿔봤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 효용은 많이 줄어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28쪽의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연속으로 이런 DRAM 제조사들도 평균적인 생산량 대비 생산량 증가율 대비 모바일 DRAM 생산량 증가율을 계속 하회시켜 왔습니다. 즉 전체 물량 중에 모바일 쪽은 비중을 계속 낮춰온 거죠. 왜? 나중에 판매가 부진할 거니까. 그래서 모바일 DRAM은 지금 생산량이 실제로 계속 비중이 줄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협상력에서는 실제 세트 판매는 약간 밋밋하더라도 이쪽은 더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에서는 제조사들이 우위를 가질 거다. 실제로 저희가 2주 전에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만 애플 이제 지금 가장 큰 결정권자죠. 애플이 3분기에 지금 모바일 DRAM을 주요 DRAM 업체들하고 맺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먼저 맺었고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빠르면 아마 서버 고객들과의 3분기 고정가 협상들이 네. 지금 산업에서는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그 애플이 3분기에 고정가를 무려 23%나 올려줬습니다. 이제 시장은 지금 3분기에 DRAM 가격 인상이 기껏해야 한 자릿수일 줄 알았는데 네네. 애플은 갑자기 이렇게 가격을 올려주면서 물량도 전년 대비 지금 저희가 듣는 숫자는 10% 이상 더 갖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는 갤럭시의 경쟁작이 없기도 하고 애플의 상반기 모바일 DRAM 가격이 조금 낮기도 했고 등등이 겹쳤습니다만 또 애플은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부터는 네. 상위 모델의 DRAM을 삼성보다 더 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M1이라는 데스크탑 퍼포먼스에 엄청난 강력한 AP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튼 그래서 모바일 쪽은 이렇게나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거 아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28쪽의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요. 지난해 4월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근 거의 5년 내에 최대치가 팔린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 지난해 4월이 지난해 4월이요? 예, 지난해 4월에 중국에서는 근 한 4, 5년 내 최대치의 월별 스마트폰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야, 어떻게 그러죠? 왜 그랬냐면 네. 1월, 2월, 3월에 당시에는 우한 폐렴이었죠. 그렇죠. 우한을 중심으로 락다운이 걸리고 물동이 불가하다 보니까 네. 4월 달에 모든 물동량이 집중돼서 일어난 거죠. 미리 주문을 해놨던 걸 못 갖고 가고 있다가 4월에 다 갖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달 판매량이 거의 사상 최고치였고요. 네. 5월 달에도 그 잔여분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제 증가율에 민감하잖아요. 올해 4월 달 데이터가 5월 중순에 딱 공개가 됐을 때 모든 네. 사람들은 어떻게 중국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가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 엄청난
안 좋은 시그널이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오더컷 얘기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빠지는 추세를 모두가 다 이제 경악스러워했었고 이번에 월 데이터도 그래서 좀 밋밋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저희는 전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작년에 이 바 차트를 보시면요, 4월, 5월, 6월, 7월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데이터를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가 5월, 6월, 7월의 데이터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4월, 5월이 최악이었고 6월, 7월부터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내려간 데이터가 YY 데이터가 나온다면 올해에는 생각보단 좋아지고 있네 라고 바뀔 가능성이 작년 대비로 해보자면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다 YOY 증가율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스마트폰 판매량 하반기에 엄청 잘 팔린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지금은 비관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다. 오히려 YOY 데이터는 올해 하반기 전년 대비 데이터는 점점 좋아지는 걸로 나올 거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비관의 정점을 우리 투자자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산업에 계신 분들을 쭉 만나보면 네. 지금 더 난리 난 곳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뭐 누군가는 누구 탓을 하겠죠. 아까 저희가 40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누군가 투자를 늘려버리니까 지금 다 이제 구매를 늦추려고 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부터는 공급 진영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네. 일종의 백신 뭐 항체 형성 과정과 약간 비유를 드려요. 세미나 하면서는 뭐냐면 최근에 항원 즉 생각보다 부진한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는 공포감을 먼저 맛보면서 지금 제조사들이 큰일 났다 우리 이대로 투자를 늘리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벌써 항체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물로서 저희는 건강한 생활이 아닌 생각보다 투자를 줄일게요 라는 코멘트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출될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요. 공교롭게 이제 6월 말로 되어 가니까 네. 지금 이제 6월 30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30일이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첫 번째로 그 스타트를 끊고요.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은 안 합니다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제 삼성전자 IR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뉘앙스들이 다시 이제 좀 흘러나올 거고요. 또 7월 말에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분명히 상반기랑은 다른 상반기에는 자신감에 똘똘 뭉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톤으로 전개됐었다면 하반기에는 반대로 우리는 이런 균열점들을 찾아서 이제는 투자에 관해 좀 더 소극적으로 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네. 이를 바라보는 구매자들 즉 서버, 모바일, PC 업체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버팅기면서 가격을 낮추고 싶었는데 쉽지만은 않겠다 라고 이제 시각 변화가 일어날 거고 주가는 네. 이러한 공급사들의 투자 속도 조절 코멘트에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오른다? 과거에서 당연하죠. 과거에 늘 공급 과잉을 많이 경험했던 디스플레이 업종도 과거에 그랬고 늘 반도체도 공급을 줄인다라는 선포는 네. 향후에 물건을 덜 만들겠다 물론 이게 덜 만들겠다보다는 증가하는 속도를 늦추겠다기는 한데 엄밀하게는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부추길 거고 따라서 저희는 이번 3분기에 시장에서 한 자릿수 가격 인상들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예측에 예측을 더해서 공급사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가격은 그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오를 거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중에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쵸. 다른 회사들이 좀 줄일 것 같을 때 우리는 줄이는 거를 안 줄이면 이익은 우리는 확실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뭐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같이 맞습니다.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아주 낮으면 공급사들이 뭐 무조건 저 줄이겠다고 하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괜찮은 상황이면 줄일 이유가 눈치 보면서 난 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지금 네. 첫 번째는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 부담스러울 거다 네네. 두 번째는 죄수의 딜레마를 감안시 공급사가 쉽사리 줄이지 않을 거다 네. 인데요 첫 번째로 가격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서버 디램으로 저희가 비유를 드리자면 네. 32GB 모듈이 가장 대표적인 메인스트림 제품입니다 네네. 2017, 18년에 그 제품 가격이 무려 330불까지 올랐습니다 네네네네. 뭐 아까 소고기로 비유하자면 네. 뭐 1인당 한 30만원까지 올란 거예요 네 1인분당 네. 그 가격이 지금 쭉 떨어져서 100불까지 갔다가 이제 막 160불 정도까지 온 겁니다 네. 고점에 비유를 하면 아직도 반토막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고점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가격이라고 생각은 혹시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늘 영원히 가는 사이클은 없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고점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00불 이상에서 형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액션들이 된다면 두 번째 공급사들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늘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는 마켓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쟤보다는 많이 버는 게 더 좋은. 네. 예, 즉 100원 버는 것보다 제가 30원 벌고 내가 50원 버는 게 더 행복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안 낮추고자 하는 게 공급사의 지금 상황입니다. 늘 그래왔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자 해지입니다. 네. 뭐냐면 이번에 어쨌거나 공급에서의 우려감을 불러일으킨 회사 및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네. 아닐지언정. 그래서 그 기업이 자신의 향후의 전망치를 톤다운하는 즉 점점 늦추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다른 경쟁사들은 아 너가 이게 너무 과했다고 생각했구나라는 생각 속에 지금은 모두가 다 물론 지금 다른 공급사랑 나와의 적이 더 적상 그 경쟁 상황이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뭐 혹은 우리가 주변의 경쟁국과 경쟁 상황이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은 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점점 구매자들 특히 서버를 위주로 네.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빌미가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이쪽이 타이업될 가능성 즉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죠. 아, SK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럴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축은 그게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교차 네. 의교가 필요한데요. 한번 의미 있는 추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완벽히 수익성 위주로 또 이번에 최근에 지배구조의 변화와 함께 갈 그러니까.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가 도발적으로 마켓쉐어를 포커스하면서 많이 따라잡는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은 맞는데요. 네. 두 번째 이슈가 조금 걸려요. 뭐냐면 재무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큰 순부채 상태의 기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해서 주당 아니 분기당 뭐 1조에서 이제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얻으려는 찰나인데 네. 과거에 찬란하던 시절에는 6조대 이상도 벌었었죠.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그 경쟁사와의 격차 축소를 위해서 다시 꼬꾸라지는 사이클을 만드는 거는 네. 예, 오히려 최고를 노리다가 최악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노리는 결론보다는 네. 차악의 결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냥 뭐 저희가 논리적으로도 지금은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으로도 이번에 YOY로 아까 40%나 투자를 늘려요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금 D램의 수요 증가율은 한 20%대 초반 정도에 그칠 것 같아서 네. 투자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는 거를 아마 회사 측에서도 네,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미중 갈등이 또 하나 이슈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예전에는 같이 만들라고 다 여기저기 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뭐 안보 차원에서라도 반도체 자기네 땅에서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미국도 네. 그러면 공장 빨리 지라고 그러고 중국도 그 안에 뭐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꼭 그 경제 논리 외에 다른 논리가 혹시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아무래도 매크로 수요 전망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리기 가장 손쉬운 전제 조건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공급을 늘릴 만한 즉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이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미국에 이제 메모리 업체 하나가 있죠. 네, 매크로. 네.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치킨 게임의 결과물로서 4등을 가지고 일본의 엘피다라는 기업과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치열하게 다투다가 네. 파산을 한 거는 엘피다였거든요.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였습니다. 원가가 네. 진짜 한 끗 차이로 얘까지 죽고 얘는 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반도체 제조업체 중에 미국 업체가 하나 껴있죠.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산업,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서는 네. 미국은 예를 들어 기술 유출, 불공정 무역에 팔짱을 관심이 끼고 없네. 바라봤죠. 어차피 저건 한국하고 중국이 싸움이니까.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으니까 최종 수요자니까 LCD 가격은 끝없이 빠져도 자기는 좋습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이번 반도체 상황에서는 메모리는 좀 다르죠. 미국 업체가 껴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미국은 고민을 할 거예요. 자국의 기업인 마이크론에 어떤 페이버,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텐데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거의 95% 이상의 생산시설이 전부 다 대만,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게다가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이번 실적 발표회 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이 실적 발표회를 더욱더 영업력을 레버리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합니다 즉 지금 이제 드리워진 우려 모바일이 약하다라는 수요의 우려랑 네.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누군가의 도발 때문에 네. 라는 우려를 이 업체가 앞장세워서 잠재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CEO분도 과거의 이력이 되게 화려한데 이분은 이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CEO라고 저는 평가를 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창립한 샌디스크라는 회사 에서 그 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에게 먹히고 본인은 이제 나오시게 된 다음에 네. 마이크론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로 오신 거죠. 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생리가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파국으로 치닫아서 네?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다 몸소 느끼셨기 때문에 여기선 이런 수가 필요하다를 정말 잘 활용하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뭐 저희가 감히 그런 분들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네네. 그러한 전략적인 코멘트와 전략적인 그런 발언들의 향연이 될 거다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보고서 좀 줘보시겠어요? 예, 제 거요. 예. 지금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그 비관의 정점 다시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에 김선우 애널리스트 선우라고 써 있네요. 예. 이게 몇 페이지면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게 24개가 저희 강의에 들어가 있죠. 에. 이 파일을 다 드립니다. 아 근데 뭐 뷰가 맞고 틀리고 여기도 써놓으셨네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논리적이다. 에, 논리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할 때 반도체 위크를 기획할 때 다섯 분의 반도체 전문가를 한 주에 모신다는 게 네. 아무리 우리가 뭐 가장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은 일종의 플랫폼이지만 그 무리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욕을 먹을 일이에요, 제가. 아 뭐냐? 다섯 명이랑 모여가지고 뭐 컴피티션 하게 만들고. 니네 뭐 국민연금이야 아니, 뭐야? 다 친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왜 이걸 계획했냐면 하반기가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7월. 우리 투자의 가장 지금 걸림돌이 반도체에 대해서 스텝이 꼬인 거거든.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사상 최고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감을 갖고 있는 게 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네네. 92,000 전자에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름말을 타고 하반기로 넘어가야지만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우리 김선우 네. 연구원님께 아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워낙 이제 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뭐 교회 오빠 같다 사찰 오빠 같다 뭐 아, 이 오빠만 논리적이니까 믿고, 네, 이 오빠만 믿고 가겠다는 분들이 네. 아 난리입니다 지금 네. 자 우리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비관의 정점이라니까 네,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이거 저 주시면 박상입니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걸로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다 메모해놓은 거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 거지 나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네. 어떻게 저 사실 시간이 좀 없어서 한 말씀만 더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나쁜 거를 모두가 다 알면 네. 나쁜 건 끝난 거고 네. 네. 좋은 걸 모두가 다 알면 좋은 게 끝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 지금 수요가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이제 산업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는 산업이 변화할 때죠. 공급사에 대해서. 네, 공급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그런 걸 목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올라요? 오를 겁니다. 예. 아 하이닉스도? 아 같이 오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오르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메르시증권의 김선우 파트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보내세요. 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